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필에서 MBTI 한번 풀는 MBTI 같이 성격 검사 해보려고 합니다. MBTI 성격 검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희 대학생 때는 해본 것도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20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활동가들한테 내 소개하는 건 쉬운데 그 활동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냥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개하기가 애매해. 옛날에 놀이터에서 그 어린이집 엄마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뭐 하시냐고 제가 이제 총 안 보니까 뭐 하시냐고 해서 NG에서 이래요 그랬더니 잘 어울리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NG에서 잘 어울리시네요. 무슨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정 어떻게 엔듀어를 잘 어울리는 옷차림? 맞아 그거야 그거. 결국에는 제가 그냥 너무 이렇게 다니니까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이 진짜 어렵다. 거의 없는 게 비동이에요? 아니 거의 있는 게 비동이에요? 없다는 게 동이지. 없다는 게 없다. 네. 기계적인 사람이다. 네, 기계적인 사람이다. 그게 바뀌지? 영어는 부정으로 물었을 때 부정으로 대답해야 부정이 되잖아요. 거의 없다는 게 동의.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자, 7번. 거의 없다는 게 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아, 자기 틀에 맞게 이렇게 짜여진 대로. 자기 틀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자기 틀대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의는?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 뜻이구나. 그래요? 체계적인 게 그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변호사들 이래요. 단호해 되게. 또 그렇지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19번. 그러니까 이게 이번 민감한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을 신경 쓰는지 아니면은 예 맞는 말 해가지고 네 그쵸 해라. 그런 거죠. 맞아요. 자,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22번. 오, 나 안 부러운 사람도 있다. 어, 진짜? 전 진짜 자아만족감이 되게 싫어요. 너무 건강해. 나도 그렇게 그러고 싶어.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 혼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사고도 출제자 의도를 또 파악해요. 그치. 그런 얘기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종 자연 속에 걷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는 거 아니에요? 걷는 줄 아는데 생각이 안 잠긴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상대방이 이메일을 재빨리 회신할 줄 마실 수 있는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 처음 봤어요 지금. 그래요? 진짜로? 나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아니 그래서 이게 이메일뿐만 아니고 사실 메시지나 맞아,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가 그렇구나. 그 있잖아 이모티콘 하나 이런 거 이런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진짜요? 기후 위기 말고 불안한 게 없어. 와. 방에 가득한 사람은 벽보다 벽 가까이 살아. 벽이 그렇게 떨어져. 이게 의자를 하는 거하고. 이게 딱 다른 것 같아. 의자에 있는 건가 아니면 방석이 있는 건가. 어떨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석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벽을 파하잖아. 벽으로 가는 거죠. 네. 기댈 수 있으니까. 의자도 근데 의자도 방이 편하죠. 왜 방 가운데 앉아? 그러니까 의자의 경우에는 벽이라는 게 어디지? 그러니까 여기죠 벽.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한 10년 전에 했으면 좀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빨리 한번 눌러볼게요. 결과 나오면 누르면 나와요 바로? 네. 바로 나옵니다. 보여줘야 돼요? 수자들은? 그냥 말씀해 주시면.
해보자.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다른에게 나눠주면 줄수록 당신에게 돌아가는 사랑처럼 커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되게 비슷한 게 많긴 해요. 비슷한 게 많네. 예를 들어 많은 것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속병이 많다 막 이런 거. 남들은 좋으나 본인이 힘들다. 그런 거 그런 거. 난 이렇게 읽지 않아요. 부적절한 단어 사용 한 번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 그런 적 있어가지고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아하나 본인이 힘들다. 어른들이 좋아하나 본인이 힘들다. 이런 솔직하지만 조용도 남의 고개 속을 잘 알 수가 없다. 열정적인 중재자.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이렇게 PT. 그게 제시랑 저랑 비슷해. 동양이. INFP. FP. 이렇게 재밌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키며 활발히 타오르는 일종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 중재자 형이 만나보세요. 같은 형이니까. 선을 위해 하던 행위를 갑자기 멈추거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조차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그들은 연락을 끊고 혼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둔생활까지는 아닌데 관심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은둔자로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을 위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조차 등한시 않나. 잠을 안 자잖아 일을 하고. 그런 건 맞죠.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 이거나 종교에 다시 맞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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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에 민감한 거 맞는 신념이 뚜렷하면 건강 주장하는 거 속으로 일단 잡아. 누구한테 말했어? 아니에요. 여기 이거 완전 맞다. 이거 완전 맞네. 궁합도 있어. 궁합. 뭐 어떤 사람이야? 그게 INTP니까 또 INTP가 뭐지? 저요. 재밌네요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아. 은근 일을 취미처럼 하고 싶다. 그럼 취미가 일이 되면 힌트를 준다. 정말 너무 많다. 주옥적이다. 주옥 같다. 대화는 좀 예전이 풍부하지만 실제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아 정이 달걀을 근데 정이 약간 지금 네. 되고 싶은 사람 그럴 수 있어. 되고 싶은 사람과 진짜 나하고 그럴 수 있어. 정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엄격한 척도. 와 이렇게 성격검사 해봤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는 사람도 있고 약간 다른 사람도 있지만 좀 알게 된 것에 약간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그 이제 듣는 척하지만 또 우리 그룹 중에 뭐 다 베이지하고 팀장님 아니면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편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